네, 요즘 뭐 저출생이다 뭐다 어려운 소식뿐인데 이런 출산 뉴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정말 애국자세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만큼 돈을 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떠세요? 일정 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아직 갸웃하시다면 사회가 인식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자, 육아휴직. 쉴 휴에 직분직을 씁니다. 그런데 육아는 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애 보러 집으로 출근한다는 말, 요즘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쉰다는 의미부터가 잘못됐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휴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육아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해주겠다는 건데요. 저출생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아들 둘을 둔 공무원 김모 씨.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1년 만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80만 원 정도를 수령했는데요. 부족한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일단 충당을 했고 대출금이 너무 누적되는 게 부담돼서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복직을 서두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하면 힘든 점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금전적인 이유가 꼽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써본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담 가운데 핵심 민원을 모아 육아휴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보려면 공무원 보수의 평균 기본급 수준인 월 3,4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둘 이상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수당을 자녀 수에 맞춰 주는 것을 허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육아와 출산을 업무의 연속, 나아가 업무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깔렸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이라는 표현 속에 쉰다는 의미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걸 쉰다는 개념으로 더 이상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인사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면 근무 평정을 기본 우 이상을 주고 성과 평가 역시 A 또는 S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육아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주고 다자녀 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가점을 줘 승진 심사 때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반년에서 석 달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한 일부 사안을 빼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정비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그 이행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도 이행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